얘기를 하고 또 해도 절대 줄지 않는 입담, 캐고 또 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풍 애드립, 파고 또 파도 항상 색다른 재미를 기대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예능 보물섬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네 이홍기의 키스터 라디오 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아또 제가 여기 나왔네요. <laughs> 네 오늘 홍키라 스페셜. 아 이거 뭐 우주 대스타 김일철씨와 함께합니다 제가 DJ를 맡고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누굴 초대하고 싶지 않냐는 말에 네. 저는 이분을 꼭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아 오늘 드디어 나와 주셨습니다. 아. 김민철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아 여기 <laughs> 오랜만에 오네요. 우리 이특 씨가 예. 이특 씨가 있을 때 왔다가 그래도 네. 또 우리 홍기 씨가 맡았다는 거 듣고 네. 우리 멤버들도 단체 방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안심하고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왜냐면 홍기 씨랑 또 우리 슈퍼주니어랑 또 워낙 친하고 웹티하이랑다 네. 친하고 또 홍기 씨 우리 다 이특 씨도 우리 너무 아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면 저 옛날에 <laughs> 영스트리 DJ 할때 네. 우리 홍기 씨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 예. 네. 어, 그 진짜 그 뭐랄까요? 이제 제가 DJ 하고 딱 2주가 지났거든요. 어허... 혹시 방송 한번 들어보셨어요? <laughs> 아 이게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 거짓말 못하니까 네. 예. 아 근데 이용기씨야 워낙 또 방송도 오래 했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철도 들었고 네. 오늘 근데 굉장히 사모님처럼 하고 나오는네요아사모님이라뇨요저 밖에서 보고 네. 아 여기 이용기의 키스라디오가 아니라 태진아의 키스라디오인줄 알고. 그 사연 형이 보냈죠?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태진아 선배님인 줄 알았네요. 아, 니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저하고 김희철씨가 같은 쪼꼬볼 멤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허허. 그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는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기억납니다. 어딥니까? 저는 그 방송국도 기억나요. 저도요. 어딘데요? 여의도에 있는 예. 그때는 MBC 음악 중심을 여의도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정확히 뭐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기실에 있고 저는 이용기 씨가 입병이고 그래서 굉장히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laughs> 이용기 씨를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홍기 씨네 네. 스타일리스트가 친해서 스타일리스트가 불렀는데 갑자기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기실에 오더니 이렇게 딱 뒷짐을 지고 있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laughs> 희철이 형이 부르면. <laughs> 맞으러 가는 거라고. 네. <laughs> 우리 그래서 밖에 스타일리스트님이 가만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타일리스트 님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매니저님께서 김희철 씨가 부르면 무조건 맞으러 가는 건데 매니저가 옆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한데 그래도 스타일리스트가 여자니까 여자 있는 데선 덜 때리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면서 엄청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왜냐면 제가 좀막좀 좀 도도하고 좀 차가운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laughs> 래 네. 굉장히 저도 처음에 어, 이게 뭐지? 나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네. 나를 왜 부른 거지 했죠. 근데 이제 맞아. 좀 겁내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 오히려 형이 더어 <laughs> 아니요. 피디 님께서 몇대때림 <laughs> 이러는데 <laughs> 저는 아, 맞지 않았어요. 정말. 그럼요. 저는 음. 진짜 평화주의자예요. 저는요. 싸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음. 되게 그때부터 엄청 친해져. 그러다가 좀. 이제 우리가 또 좋아서 프로그램 하셔서 맞아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죠 아, 그때 효정이 맞아요. 처음에 애기. 그다음 아. 딸 이름 기억나요? 효정이랑 한 친구는 연기도 에, 하고 죠 누구? 이름 몰라요? 에 누구였지? <웃음> 아, <웃음> 아, 본인도 몰라요? <laughs> 아,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아, 미안합니다 네. 우리 아, 그때 아미는 처음에 효정 씨를 우리 효정이 애기를 제가 많이 울렸어 가지고 <laughs> 제가 달래 났네요. 줬죠. 맞아요. 형이 울리고. 아, 그때가 네. 벌써 10년 전이네. <laughs> 그 요즘 같이 방송하고 있는 민경훈씨하고 콜오브우먼을 발표하십니까? 네 그래서 원래 아이 홍키라를 나올 때아그 타이밍에 네. 제가 딱 하기로 한 라디오가 네. 몇개 있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제 특시가이 라디오를 그만두면서 아 이제 여기 나갈 일이 없겠다 했는데 홍기씨가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laughs> 분명히 이거 나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laughs> 이거 언제 나가야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게 이제 홍기 씨건 이제 나왔고, 네. 그리고 백이성 씨 라디오 한번 아 나가야 되고요. 네. 의리 네.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철 씨 라디오를 네.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침 7곱 시에 하더라고요. 아 같은 그거죠. 네. 방송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 노래가 이제 곧 나옵니다.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그게 아마 아, 언제 나올 이 2, 3주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요? 응. 음. 근데 그 옛날에는 정모 씨하고 네네네. 또 정모 씨 저희 저또 고정 게스트거든요. 아, 정모 씨요? 예. 예. 정모 씨하고 옛날에 트로트 앨범. 제가 그쵸, 그렇게 그쵸. 반대했던. 맞아맞아 맞아. 예, 그 앨범 내고 나서 그때 홍기 씨가 네. 이제 노래 이런 걸 하더니, 어, 형, 형, 발라드랑 이런 건 너무 아까운데 왜 트로트로 네. 내는 거야? 진짜로. 어, 형, 우리 형 발라드 목소리 너무 좋은데 형왜 트로트로 어. 내는 거야? 형 발라드로 내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정말 노래를 잘해요. 음. 정말 진짜 나는 왜 노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야, 트로트를 야형 눈물 날것 같아요. <laughs> 그짜 그러면 혹시 그럼 이번에 이제 민경훈 씨하고 하는 앨범은 네. 혹시 이제 김희철 씨의 그 장점인 그 보컬 그 음색과 네. 이 실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까? 예 발라드입니다. 오! 굉장히 슬픈 발라드고 네. 이게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작곡가님도 네. 굉장히 또 버즈와 연관이 있는 작곡가님께 네. 또 네. 부탁을 해서. 굉장히 또 가사도 이제 또 제가 또 직접 써가지고 예, 예. 굉장히 아마 경훈씨랑 또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우리 홍기씨랑도 하나 해야 되는데 홍기씨가 또 작곡을 잘하거든요 어, 어. 아 근데 저 옛날에 그 희철씨랑 방송에 우리 불후의 명곡을 아조조아리 그때 1위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김희철씨가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화나서 <laughs> 왜냐면 화음을 잘못 맞추셨어요 아, 희철씨가 그때가 저희가 왜 갔죠? 네. 아,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둘도 이제 가수고, 맞아요. 이제 노래를 집중해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불렀는데, 맞아요. 뭔가 그때 부, 전체적인 분위기가 <웃음> 약간, <웃음> 저랑 이용기 씨가 약간 웃음거리가 되는 너무 네. 당연히 꼴등이다 이런 네. 느낌이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훈련소가 이렇 네. 철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이 받아서 네. 이제 집을, 집으로 가서, 홍기 씨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어디세요? 집에 가고 있어 <laughs> 아예형 저희 요 1등 했대요 그러면서 참야 인생 참 웃겨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잘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그 나머지가 다 어두운 노래였고 음. 저희만 유일하게 음. 이제 사람들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즐겁게 놀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진짜 잘했어요 우리가. 컨셉도 잘 짜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네. 너무 뭔가 좀 웃음거리처럼 그때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네. 자 이제는 방송하다가 집이안 가니까 <laughs> 하지 마시고 아 근데요 sns 보니까 반려견이 또한 마리가 생긴 것 같아요 아네 개를 한 말이 될것 같아요. 원래 고양이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를 이제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 강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괜히 네. 또 길렀다가 애한테 아픔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죠. 공부했죠. 를 네. 그래서 이용종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 박사님 계시더라고요. 네. 이용종 교수님이 소개시켜줘서 그 시바 새끼를 한 마리를 시바 새 제가... 시바견 네 예, 시바견 예, 예, 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예, 아니에요. 진짜 예, 시... 시바견의 새끼는 뭐시 네 그죠 그 해. 강아지인데 해. 아니 해. 왜 강아지를 강아지라 부르지 못하죠? 아 그죠 그죠 맞습니다 이거 시바 왜 이렇게 새끼 슬픈 거야? 그 시바의 새끼 시바견의 새끼 네, 그 시, 시바견을 예. 이제 예. 데리고 와가지고 예. 이제 키우는데 아이 친구가 예. 아똥오줌을 너무 못 가려요 <laughs> 심지어 제가 어제 예. 이제 술을 굉장히 먹고 이제 또 예. 규현 씨 예. 콘서트 예. 또 디포리도 예. 가서 예. 또 술을 엄청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가 똑똑해서 에. 울타리를, 고양이들이 울타리 넘어다니는 걸 보고 이걸 넘어온 거예요. 아 발로 걸어서. 그래서 거실을 다 똥어줌을 이제 싸놨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만취된 상태로 에. 그 바닥 똥어줌을 다 닦고, <laughs> 제가 또 잡더라고요. 목욕은 안 했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근데 강아지 기르니까 <laughs>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방금 그래서 또 권혁필 선생님한테 강아지 예. 또 교육받고 왔거든요 아 근데 얘가 고집이 셉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집에도 일찍 가게 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생겨요 계속 걱정하게 돼요 맞아요 야 이러다가 진짜 여자 못 만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들으셨죠 김희철 씨를 위해서 발, 반려견 키울 네. 때 김희철입니다 예 김희철 씨예 <laughs> 음. 이런 저런 정보 있으면 함께 그런 정보들과 함께 김희철 씨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어, 보내주실거든 우리 시철 씨가 알려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문자는요. 샵. 8910샵8910 891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문자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웃음> 네. <웃음> 노래 한곡 듣고 계는데요 아, 이천씨의 신청곡 하나 전화해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곡입니까? 아, 저랑 이제 또 뛰어설 할 거고 네. 또 이제 우리 또 아는 형님 막둥이 네. 우리 민경훈 씨또 버지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넌음 살아있다. 어,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이유는 진짜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경훈 씨를 네. 또 모레도 또 만나요. 네. 또 다른 촬영 때문에 경훈 씨랑 네. 둘이 그래가지고 넌 살아있다. 아시겠습니까? 청자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버지가 부릅니다. 넌 살아있다. 네버즈에넌 살아있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오늘은요 홈키라 스페셜 슈퍼주니어 김희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희철씨 앞으로 도착한 많은 문자들 그 중에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문지현님께서요 오랜만에 두분조조하인 불러주면 아. 기억나십니까? 아 그쵸 우리 교복을 입고 그때 기억나나요? 화음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해보세요 시시시작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아니요, 이거 더블링이죠? 형은 네. 바뀌어야죠. 아니지. 우리 홍기씨가 화음 맞춰야죠. <laughs> 아니요, 제가 원래 본기고요. <laughs> 아, 화음이, 화음이 형이었어요. 와, 어. 이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에?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와, 그렇게 됐어요. 네, 아, 이때. 1등, 1등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공공구사님께서요. 배변훈련하는데 네. 사용하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스프레이로 훈련시켰어요. 오, 이게 하셨어요. 효과가 있나? 있어요. 오, 아니, 지금 우리 또권혁필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예. 검색하면 나오는 선생님인데, 우리 시바견을 조르, 이름이 조르거든요. 왜 조르예요? 아, 그, 아니, 그, 그게 아니라요. 조르지 마, 이건가요? 네, 그, 주... 왜, 왜. 여러분, 아, 내가 이 강아지. 종류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참 오해살만한 행동을 많이 정말 했는데 정말 오해살그 조르와 그 조.. 어! 처음에 이제 그 <laughs> 강아지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네. 몇 개를 생각을 했던 게그제 네. 나름 아는 형님 유행어인 그 조르지마의 조르 네. 니코니코니의 니코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유때 불렀던 타로점을 봐거서 타로 네. 뭐 그리고 여자친구분들 노래 스뚜뚜루 거의 뭐쓰뚜막 기복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 기복이 귀엽다 그죠 근데 네.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저희 집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 이름 등록하고 그럴 때 네. 일단 조르를 해놨어요 그리고 있다가 네. 이제 다름 갔다 야겠네요예 네. 스케줄 갔다고 <laughs> 네. 이랬는데 이제 우리 강아지 선생님도 그렇고 권혁필 선생님도 그렇고 병원도 네.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러고 우리 집에 또 이모님도 그렇고 네. 조르조르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 아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로는 정말 똑똑한데 그쵸, 그쵸. 배변 훈련이 왜 안될까 그 여기 또0710 님께서요 배변패드에 네. 어, 배변을 볼수 있도록 훈련을 한뒤 배변패드를 점점 화장실 쪽으로 옮겨 놓으면 나중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본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컴퓨터를 키면은 네. 진짜 뭐 강아지 사이트 뭐그 네. 인터넷 강아지에 대한 영상도 엄청 보고 뭐~ 네. 다 보고 그리고 요즘 제 쇼핑을 안 하는데 강아지 쇼핑을 그렇게 해 아, 그래서 그쵸. 뭐~ 강아지 밥이랑 됩니다. 막 비싼 거막다 해가지고 네. 아. 자 여기 차수연님께서 네. 시바견에게 똥 오줌 가리라고 저르지만라고 해주셨네요. <laughs> 아 잘해, 좋아. 아, 그럼요.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네요. 김선종님께서요. 용변 본 음. 신문지를 다 버리지 말고요. 음. 조금 남겨서 새 신문지에 놓고 그 냄새를 기억하게 해서 배변은 그 장소에서 하는 거라고 교육시키면 바로 가려요 하셨어요. 아 이게 시바견은 네. 그맷 매... 나 네. 이런 신문지 이런 걸로 가리는 게 아니라 장소로 가린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 강아지 집이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집이 울타리는 천안인데 거의 이 지금 슈키라 이공간만요 스튜디오의 반만해요 홈키라예요 그리고. 아, 아 미안다. 아, <laughs> 예. 왜 아, 뭐, 여기 방금 우리 p d 님들다 갔고 그러니까 예. 우리 홍키라의 손해요 예. 예. 아, 예. 아주 예. 미안해. 아주 사과합니다. 예. 네. 그래 자, 해보셨구나. 네다 해봤는데 아 쉽지 예.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콩 계속 문자와 콩으로 시철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야 여기 우리 티 님께서 예. 아 우리 홍스타 씨 FT의 노래 듣고 싶어요. 예. 전 필리핀 사람인데 여긴 너무 더워 용. 이라고 하셨는데 네. 필리핀에 계신 한국분이 아니신가? 요 지금 이모티콘이랑 이런 거 쓰는 게 <laughs> 네. 외국분이 네. 전혀 아닌데. 제 김치 씨 진행은 네. 제가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laughs> 아 제가 왜냐면 아, 이 네. 이걸 고른 게 애국할랜드 네. 노래도 워낙 좋아하고 또 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용기 씨의 목소리 네. 사랑하지 마요 나 아. 너무 좋아하죠. 아 그거 오늘 부른다면서요 아, 네. <laughs> 오늘 아, 부르신다고 아, 전 듣고 아, 왔거든요. 아금 게스트한테 자꾸 노래 부르라고 지는 거. 응진 잘해. 아, 네. 잘합니다. 네. 희철 씨에게 계속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매주 월요일마다 는이 다섯 개의 보물섬이라고 해서요. 음. 각각의 섬마다 정해진 미션을 DJ나 또는 게스트 혹은 청취자분들이 직접 수행해야 그 섬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획득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특별히 김희철 씨하고 세 개의 보물섬만 찾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그럼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바로 첫 번째 보물선부터 공개해 볼 텐데요. 네. 이번 섬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을 줄 알아야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방송 전에 김희철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적어 주셨는지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음. 정답 맞추신 분추신 어, 분들 중에 세분 뽑아서 떡볶이 순댓 모바일 쿠폰 <laughs>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희철 씨에게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설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설문지는요 선배 DJ 히, 김희철이 후배 DJ 이용기에게 말한다 라디오 DJ 이것만 조심해라 <laughs> 세 가지를 정해 주셨는데요. 예. 먼저요 첫 번째는요 욕 욕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어, 희철 씨는 라디오 진행 과거 했을 때 네. 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오네어가 켜져 있으면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그러면. 중요한 거. 그래서 예전에 네. 쌈디 씨가 저 네. DJ 할때 나와서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정확히 네. 어, 이 형은 신기한 게 아니 그렇게 네. 욕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방송 중에 말 실수 를 하나도 안 하죠? <laughs> 맞죠. 정말 놀랐습니다. 맞죠. 평소에는 조금 욕을 하시죠. 예. 네. <웃음> <웃음> 음. 예. 그리고요 항상 오네어라고 생각해라. 아,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고 그냥 다른 얘기나 안 좋은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게 버릇이 돼요. 그렇그렇그렇 그래서 저는 항상, 네. 항상 더 조심합니다. 아, 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세 번째 아 이것을 네.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어, 근데 이것도 제가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봤는데, 그렇 진짜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네.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표정 하나 이런 게. <laughs> 알잖아요. 제가 그 민경 호씨 그만하라고 씨. 에이. 요것 때문에 에이. 말도 안 되게 좀 질타를 받았는데 에이. 요즘 정말 중요합니다. 에이. 그래서 요즘 김철 씨가 눈빛을 가리기 위해서 앞머리를 기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laughs> 눈을 가입니다 제가. 에이. 네. 자, 그러면 은그 정답을 맞춰주실 곳을요. 희철 씨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8910샵 8910입니다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의 추가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콤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예. 어, 많은 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답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구요 그렇죠. 저희는 정답을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laughs>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헌키라 스페셜 김희철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 속의 코너 세계의 보물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희철 씨가 저에게 라디오 DJ로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야. 첫 번째는 욕. 그렇죠? 두 번째는 항상 오네어를라고 네, 생각해라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힌트를 드려야 되나? 이미 보냈기 때문에 어, 마감이 그래요? 됐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네. 여러분이 그 예상해줘서 보내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하나씩 읽어보자. 우리 조주민님께서는상 상호명 안 말하기. 오. 아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우경님께서 지각하지 마라. 오. 아 홍기 씨가 지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저한번 어, 위험한 적이 딱 한번 있었는데 아 유일하게 아 저, 다행히 생방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온 거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건 도읽어주자 말금이 최하 님께서 네. <laughs> 화난다고 집에 가지 마라. 아, 어, 아 예. 아, 하긴 우리 홍기 씨도 멘탈이 예.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 멘탈 멘탈 이거 얘기되나? 해 멘탈 멘탈 그, 정말 안 좋아요. 네, 그 그렇죠. 아, 김소연님께서 정색. 어 비슷합니다. 어비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비슷해요. 신정민님께서 SNS를 조심해라. 그렇죠. 근데 SNS는 음. 뭐이 홍키라랑은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아, 지금?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있어 이거. 최정은님께서 표정 관리 같아요. 음. DJ가 표정 관리 안 되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청취자분들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규 님께서요. 야한 농담이라고 하셨어요. 아, 용건 괜찮지 않나요? 심의한데. 야한 농담 정도는 괜찮죠. 아, 음. 근데 또 우리 홍기 씨의 또 우리 네. 청소년 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네, 저 밖에도 우리 청소년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제가 저희가 집에 갈때 매니저 차가 안 있었어요. 경찰차 타고 갈 네, 경찰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정답은요. 네.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답은 그 대답 해 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도대체. 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것 하나는 아 최정우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표정 관리입니다 아, 아 맞죠 네 저희는요 어, 정답을 이 맞추신 분들은 그 떡볶이 순댓모바일 쿠폰 딱세분 드릴 겁니다 일단 어, 축하드리고요 예.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그쯤에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홍키라 스페셜 김희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희철 씨 앞으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오고 있어요. 네. 몇분 소개해 주시죠? 아, 1225 님께서 희철 씨가 생각하는 홍기와의 닮은 점은 어, AB형이죠. AB형. 일단. 예. 네. 그리고 약간 옛날 처음 만났을 땐 저희 기복이 정말 심했죠. 아, 그때는 감정이고. 정말 제가 심했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는, 네. 이거는 왜띄어서 읽습니까? <웃음> <웃음> 이거 왜띄어서 읽어요? 아, 58, 5880님께서 네. 오빠 트와이스 신곡 나왔는데 한번 쳐주세요. Just like TT 아. 아닙니까? 어 티티 어 아, 해주세요 안 해요 저 <laughs> 저는 왜냐면 저는 제가 트와이스 분들한테 고마운 게 제가 네. 또그 조르지마로 네. 또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그렇죠 알아보셔 그걸로 아, 광고도 찍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다른 거를 찍었어요. 아, 그거는 아이오아이 <laughs> 분들 걸로 찍었는데 아, 아이오아이랑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신곡 티티? 네 이거 있잖아요. 해보세요. 티이아니에요아 그, 저는 티, 저기 티. 자 갑니다. 자, 짧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하나, 둘, 둘 셋. 눈물 날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laughs> 것 같아. 아, <laughs> 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알긴 안 해. 또, 심지어 다른 부분이야. 야 아, 역시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어요. 에이, 신세대야 신세대. 아그 이제 트와이스 회사 대표 정욱 대표 형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희철아 우리 애들 노래 나왔어. 에이. 모모가 니코 니코니를 했다. 이리고 연락이 오고 그 티저를 보내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아주 칭찬해. 아주 부러워요. 예 한승현님께서요. 형 희철 씨도 홍키라 삼행시 해야죠. 아는 형님 보니까 센스가 장난 아니셔. 아, 잠깐만 기대도 돼요 하셨는데 어 다들. 한 번씩 하셨습니다. 홍키라로 삼행시.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야 이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음. 자 그럼 과연 가능한지. 자음 띄워드릴게요. 홍 홍기랑 키 키스하고 싶어 <laughs> 라 라디오 끝나고. 아, <laughs> 이거 뭡니까? 아, 그, 갑자기 왜 <laughs>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이거. 야, 갑자기 시키니까 눈물 네. 날것같애 아닌 것같애 것 내가 아닌 것 같아. 어우, 예. 예, 다네요 정말, 정말. 제가 봤을 때, 네. 어, 희철씨는 만약에 연예인을 그만하고 싶다. 네. 했을 때 저는 약간 홍보 대 홍보 팀으로 가셔도 아, 회사에 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다 네. 어,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세계 보물섬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어, 다음 섬처 섬에, 섬에 대한 설명은 시초 씨가 직접 해주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슈홍키라 <laughs> 여러분들의 직감 <직합> 능력이 <laughs>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연예계 소문난 절친인 저와 이용기 씨가 서로에 대한 퀴즈를 풀 겁니다. 어허. 애정도 테스트 같은 건데요. 과연 누가 더 많이 맞힐 것 같은지 둘중한 명의 이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으흠. 제가 홍기 씨에 대해 더 많이 맞힐 것 같다 하면 희철 으흠. 아니다. 이 홍기 씨가 저에 대해 많이 할것 같다 하면 홍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으흠.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다섯 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희철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이런 얘기 강합니다. 아, 응. 아 아시죠? 내기 예 네. 아, 그 기철이 내기. 형도 내기에 좀 강한 편이에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에헤. 아 근데 워낙 기철 씨가 기억력 한번 들은 거안 까먹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옛날에 홍기 씨가 수, 응. 힘들 때술 취해서 저한테 <laughs> 아! 신상부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아 그럼요. 예. 저도 기억할까요? 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어 문자번호 샵8 9 1 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당황하셨어요.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로 보내진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용기의 키스타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 많은 분들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잘 맞힐 것 같은지, 누가 더 애정이 있을 것인지 예상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요. 몇개 소개해 볼까요? 네. 자, 김의영 님께서 딱 보아하니 희철 씨가 센스도 좋으시고 홍기 씨를 최애하는 동생이니 희철 씨가 더 많이 맞히셔서 이깁시다라고 어. 해 주셨습니다. 송수민 님께서 내기하면 이용기 징했어요. 오, 내기 잘하시나 보네요. 예, 네, 그럼요. 김순근님께서 네. 희철 한표 아는 형님에서도 음. 모르는 게 없고 눈치가 삼단 인맥도 장난 아닌 듯 어... 희철님 파이팅 홍기님 게스트를 위해 점점점 하셨는데 이 점점점의 의미는 뭘까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 홍기 씨 아는 형님 게스트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럼 여자 한 분이랑 꼭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6710님께서 홍기 희철 씨가 말이 많으셔서 홍기 씨가 그 동안 들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아요 퀴즈 아 자, 이거죠? 예. 저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일부러 어렵게 쓰고 그런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자, 절대. 어디... 저는 정확한 답만 얘기했고요. 들어가 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요. 네. 어, 잠시만요. 이게요, 60초예요, 제한 시간. 네, 60초고요. 음. 어, 희철 씨 이름으로 보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아, 문제를 먼저 낼게요. 아 이용기 씨가 예. 제가 먼저 맞추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 알겠습니다.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 그러면 초식계 주세요. 빨리네, 빨리, 빨리. 내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웃음> 지독하게. 내내 <laughs> 아, 그... 내 생일은 정확히 몇월 며칠? 몇 <laughs> 빠른 생일. 예. 네. 몰라. <웃음> <웃음> 내 휴대전화에 희철이 형은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요? 희철이 형. 내가 이상형으로 꼽았던 여자 연예인은 <laughs> 사나. 내가 희철이 형한테 배우고 싶은 점은 <laughs> 성실함. 드라마 미나미 시내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 이름은 새별. <laughs> 아 미로. 아 미르. <laughs> 마롱가마가 내가... 말을... 내가... 아니라고. 나는... 내가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는 <웃음> 양꼬치. <웃음> 나 홍기는 여동생과 몇살 차이 여동생이 있었어? 네휴대전아맨 <laughs> 뒷자리 번호는 사사사사 <laughs> 희철이 형이 고쳤으면 좋겠다고 <laughs> <laughs> 한 문제 정도 하죠 우와 아니야 이거 이거 조작이야 아니 조작이 아니라 <laughs> 이거 피디님 이거 작가들이랑 홍기랑 짠 거지 나손물주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웃음> 네. <웃음> 진짜로 어떻게 한 문제 답이 있어요 봐봐요 아니 이거 몰라 생일 파티도 몇, 몇 번이랑 같이 아 맞아 눈치 없이 형이 몇 번이랑 그래, 이거 내가 그랬어요. 해줬잖아요 눈치 없이 할때 내가 MC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laughs> 아 지독하게는 F T i s l a 노래였고 그렇죠 아, 생일 2월 6일이고 시철이 네. 아, 형이 아니라 김희철 형전다 네, 아, 성을 붙여요 송혜교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 사나는 그게 누구요 산나 <laughs> 사나 없이 사나하나 몰라 예어 네. 그럼 죄송합니다. 음, 그러면 희철이 형한테 배우고 싶은 점 철판 입담 네. 그리고 아 맞아 제르미 미르. 왜 네, 제르미 미르가 <laughs> <미르라>. 아니라. 새별은 <laughs> 뭐야? 아 술안주는 물. 네. 여동생 두살차 여동생이 있었구나. 네. 아맨 끝자리 에 번호 갖고. 희철이 네. 형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 운동. 에 네, 운동을 해야 아니, 돼 형. 자 그럼 뭐야?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균 님께서 네. 모르는 사람임? 어, 그리고 송정현 님께서 희님 진짜 아끼는 동생 맞아요? 0710 님께서 이 정도면 거의 <laughs> 오늘 처음 만난 거 아니 이게 뭡니까?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진짜 김치는연개 맞으셨어요? 아 야, 아, 근데 제가 생일을 진짜 못 해요. 제가 외우는 그 생일이 네. 이특씨 7월 1일, 동해 씨 네. 10월 15일 이거 빼고 없어요. 자, 이번에는 김희철 네. 씨가 희철 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예. 네, 풀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1분이고요. 네. 저는 이한 개만 맞춰도 아니, 너무 쉬워. 아니 한, 한 개만 맞춰도 저는 이제 통과예요. 야, 이거 자. 거의 우리 사기단이네. 라 아닙니다. 자, 그럼 음. 초식에 갈까요? 자. 이용기의사기던 라디오 초시해 <laughs> 주세요 컴온! 내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 이름은? <laughs> 아 잠깐만! 어? 잠깐만 희님이랑 잠깐만 희님이랑 저어 아니야? 내가 얼마 전 정무와 같이 작업한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laughs> 하고 싶다 왔잖아! <laughs> <laughs> 뭘 하고 싶냐 <웃음> 아니 <웃음>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 <laughs> 강원도 강원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 나 김희철이라고, 딩동딩나 김희철의 나이는? 스물! 여섯! 어? 내가 졸업한 중학교의 이름? 모르지! <웃음> <웃음> 내가 홍기에게 작년 생일 선물로 준 것은? 준, <laughs> 생일 선물을 줬어? 어. 준 것은? 몰라. <laughs> 나, 희철이의 형제 관계는? 외동. <laughs> 아, 누나, 누나, 누나! 내가 생각하는 홍기의 가장 큰 장점은? <laughs> 노래. <laughs> 비싸다. 나랑 단둘이 다해도 절대 스캔들 안날것 같은 여자 연예인은 보... 어? 보라. 보라. <laughs> 여 그래 안녕하세요 보라야 이거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닌 거? 자 마지막 내 슈퍼주니어 멤버 중 고민 상담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동해용. <laughs> <laughs> 잠깐만. 자딱 <laughs> 그래도 하나 맞췄다. <laughs> 형. 그렇죠. 저도 하나 맞춘 거죠. 내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이름은 희범, 체리였고요. 아, 맞아. 얼마 전정모와 같이 작업한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울산바위 그 트로트. 아 자, 그리고 아, 태어난 고양 이건 너무 쉬워요. 아니, 아니 하고 싶던 뭐였어, 그럼? 그거는 맨 처음에 작업한 거. 아. 아, 태어난 고양은 강원도 이거는 진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아는데. 강원도 원주? 어, 횡성, 원주 어. 이거는 빼야 돼. 그러니까 맞힌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아. 때제 스물다섯이었어요. 아 여섯 아니었어요? 아 왜냐면 이홍기씨가 사랑아리 나왔을 때 네. 스물다섯. 제가 돈돈. <laughs> 자, 아. 내가 졸업한 중학교의 이름은 진광중학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웠어. 내가 홍기에게 작년 생일선물로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맞췄잖아 아니야. 맞췄잖아요넌 뭐, 모른다고 했어요. 없죠? 없죠? 아니요. 어? 애교에요? 없죠? 없죠? <웃음> <웃음> 자 나 희철의 형제 네. 관계는 1, 누나. 그 네, 누나 누나 누나. 네 근데 외동이라고 그래서 틀렸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홍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생긴 애가 노래도 잘함. 아 나랑 단둘이 다녀서 절대 스캔들 안날것 같은 여자 연예인은 태연. 아. 슈퍼주니어 멤버 중 내가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이특이었습니다. 동이 형이랑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하나만 적었어요. 아, 둘다적었어야죠이 그... 특이 형 할까, 이 특이, 아니, 특이 형 할까, 동이형 할까 하다가. 자, 음... 이래서 이용기 씨도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아니죠! 하나 왜? 맞췄죠, 강원도. 아 가, 그거는 진짜 네. 저를 모르고 제 안티도 알걸요, 제 고향은? 그럼 제 고향 어디에요? 서울! 아니에요. 인천! 아니에요. 대구! 아닌데요? 오키나와! 아니, <laughs> 이봐요! <어디지? 웃음> 형은 내 고향 모르잖아요. 알려진 게 없잖아요. 분당! 분당도 서울 아니에요? 경기도. 아다 붙어 있으면 서울이죠.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서 저는 한 개를 맞췄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한 개를 맞췄기 때문에 야 한, 홍기가 이길 거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야, 중에서 사기다, 다섯 사기.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의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무시하냐고. 네, 박선민님께서 크크크, 둘이 똑같아. 한은비님께서 비즈니스 관계세요? <laughs> <laughs> 강정민님, 와, 와, 진짜 쇼윈도형 동생이네. 네. 아. 아, 근데 뭐, 이게 사실, 이렇게 깊이, 이것도 한마디 하면 바로 아는 정보긴 한데, 아,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모르겠네요. 아, 고향은 이거는 너무했다. 피디님이 홍기 씨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편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요, 네. 이제 마지막 보물섬이 남아있습니다. 아, 이건 이번에는. 그래요? 김희철의 도전입니다. 오. 여러분은 희철씨가 정해진 미션을 성공할지 실패, 실패를 할지 문자 보내주셔,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이거 커요. 모바일 쿠폰 드릴 겁니다. 희철씨 자신 있으십니까? 아 이겨야 됩니다. 이거. 아 제가 봤을 때 희철씨는 승벽이 있긴 한데 허당기가좀 있어요. 아, 아 이거, 이건 뭔데요? 무슨 오늘 게임입니까? 미션은요? 제가 지난주에 도전을 했었던 건데 네. 저는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름하여. 돈을 세워 보아요. 돈을 세 네, 보아요 그렇죠. 이 안에 천 원짜리 지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 정해진 시간 동안, 정, 예, 정해진 액수를 정확히 세워 주시면 되는데요. 희철 씨가 지폐를 세는 동안 저는 희철 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볼 거예요. 근데 질문 에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조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아셨죠? 근데, 어떻게 느낌만 살짝 보실래요? 네, 한번 돈 볼까요? 어, 돈은 이만큼 있어요. 네. 야 그냥 갖고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아안 돼요 오늘 출연료로? 안 돼요 안 돼요 자이 느낌인 이몇 장을 여기서 제가 슈퍼주니어의 소리 소리를 들으면서 네. 어 아니면 소리 소리를 부르세요 제가 부를게요 부를 네. 테니 어 열다섯 장만 열다섯 장이요 이 안에서 열다섯 장 알겠습니다 아너돈 쓰는 거할줄 몰라요 자. 네, 자 다시 카드를 써서 잘 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소리 소리를 네 아주 후렴구만 네. 자 시작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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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참, 미쳤미쳤미쳤미쳤내가내가내가먼저 끝! <laughs> <laughs> 어? 아잠깐 어, 끝났어요? 네 열다섯장 자근데 제가 부르는게 아니라 희철씨가 불러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이삼사오끝 아니 희철씨가 네. 부르는거였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이, 왜 주머니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추워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건 연습 게임이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본 게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하... 들어갈 거예요 제가 30초에 37장을 맞췄어요 아이고 희철씨 어떻게 30.. 37장 도전하시겠어요? 아니면 본인의 나이에 맞게 3 4세 도전하시겠습니까? 하... 응? 34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자 네. 그러면 희철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30초고요 네. 세어야 할 지폐는 34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거 정확하게 셀수 있을지 많은 분들 성공 혹은 실패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5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는지 희철씨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8910입니다 짧은 건 네. 50원 긴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네.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홍기 씨예뭐 라이브로 뭐 노래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네. 저희도 이거 약간 제작진 분들에게 좀 속았어요 아. 왜냐면 저는 지난주에 시철이 형이 라이브로 오늘 한대요 아 그래요 그 그래, 저도 못 들은 얘기인데요 어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저 저번에 미션 걸린 게 있어서 예예. 노래 라이브로 하나 해야 되는데 어 그럼 히철리형 나오는 김에 그럼 나도 같이 하겠다. 아 아니 저돈 셀게요. <웃음> 저는 지금 <laughs> 아니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안 하신다면서요. 네. 오늘은 우리 또 네. 홍기 씨가 네. 멋있게 불러 주시고 저는 이 돈을 <laughs> 제가 그 홍기 씨가 노래 부르는 동안 제가 돈을 세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중간에 노래 부르고 나서 예. 어, 다시 이제 게임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약속한 라이브 이 아,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에이. 제가 희철이형 나온데서 희철이형이 좋아하는 노래 야, 한 거거든요 저는 이용기씨 그 뭐야 그거 중독된 사람전 갖고 다니거든요 아, 제 mp3 진짜요. 플레이어에 그, 그걸 할걸 그랬나? 너무 좋아 아 요거 불러줘 요거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음? 어,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laughs>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또가나씨가 네. 요즘 니다불로가서준니할까요아니면 여기서 할까겠습니다 불우드로 가겠습니다. 우겠습니다아우긴장되겠습니다아서괜찮나겠습니다겠습니다 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 가진 행복. 내겐 아픈 이별이란 걸. 그녀가 나를 떠나가기 전에. 나도 그대처럼 행복할 수 있었죠. 설레임이 가득한 그대 아름만큼 나의 하루 길고 외로워 어쩌면 나는 바랬는지 몰라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이별이 돼.

기다 김희철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그대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 나보다 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할 사람, 꼭 하나만 바래요. 했지만 오는 간절함. 아 <laughs> 역시 예 이웅기 씨아 대단합니다. 네. 아 대단하다. 네. 어, 제가 또 K2 김성명 선배님 만나주면서 희철이 형도 이 노래 좋았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 어렸을 때 제가 이 노래 형이 불러 형한테 불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아 옛날에 참 네. 옛날에 그 노래방 많이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재밌었죠. 그때 희철 씨와 이제 노래방을 가면 항상 <laughs> <laughs> 저한테 주문을 그렇게 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어 뭐랄까요. 우리 노래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니까 네. 같이 부를 노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남성분들 목소리가 네. 있는데 네, 이제 네. 특히 좋아하는 게 이제 이홍기 씨랑 그리고 우리 또 멤버 예성 씨목소리가 굉장히 좋 이런 한이 설인. <laughs> 눈물 납니다. 오늘 정말 소세에 대해서 돈못세겠어요아 <laughs> 혹시라도 가시기 전까지 네. 노래 하실 마음이 생기면 얘기해 주세요. 아 자꾸 시키지 마세요. 눈물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지승희 님께서 믿고 듣는 홍기 노래 박지인 님. 캬, 역시 꿀성대. 달빛 님 목소리 짱 좋다. 귀가 녹네요 아이고 귀가 녹으면은 앞으로 라디오 못 들으실 텐데. 아, 감사합니다. 야. 홍키라 스페셜 코너 속기 코너 세계 네. 보물섬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마지막 선은요시철이의 도전이었죠. 네. 예상 문자들을 몇개 소개해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대충 지금 실패. 그죠. 뭐, 최혜영님께서 실패. 오늘 흰 임상태 봐선 실패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김혜인님도 실패. 초당. 한 장도 안될것 같아요. 하주셨어요. 아, 다들 지금 실패 쪽에 거셨네요. 네네. 야, 큰돈 잃으시겠다. <laughs> 자, 내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자, 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30초, 아, 딱 정확히 30초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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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장. 네. 질문에 대답 꼭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초시계. 잠깐, 잠깐, 잠 왜요, 왜요, 왜요? 이거 우리 또 피디 선생님께서 들기라고. 자, 갑니다. 네, 시. 자 저녁은 뭐 먹었어요? 메뉴는 뭘로 먹었어요? 안돼요어 그러면 이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나요? 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조르 똥을 뭐좀 치워야죠. 예. 저를 위한 축하 선물은 뭐죠? 제 얼굴이요. 잠깐만 <laughs> 몇 장이었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laughs> 아침이요. 어 울산바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laughs> 내 가슴에 니코 니코 니도 한번. 자 니코 니코 니 <laughs> 끝. 어 끝. 예? 네? 잠시만요. 네다 샜어요. 진짜로요? 네. 다셨습니다. 잠시만 줘보세요. 자, 제가 한번 셀게요 자, 이렇게 빨리 된다고요? 자, 끝. 자, 자 정확히 하나 세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laughs> 대박 야! <우와! 웃음> 자 여러분들 돈다 날리셨습니다 야, 자. 잠시만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제가 성공했으니까 이돈다 제가 가져가는 거죠?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네 영화 탓자 못 봤어요? 예? 난딴 돈만 가져갈 거야 아 나머지는 태워버리도록 하지 아딴돈 이겁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아 그래요? 예딴돈 예, 이거고요 <laughs> 아사 34,000원 예. <laughs>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네. 성공하셨습니다 야, 야 이렇게 해서 희철이의 도전은 성공입니다. 그럼요, 와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오, 여러분 성공 시대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네. 질문도 꼬박꼬박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 중간에 예한 번. 틀릴 뻔한 적이 있어요. 네. 아, 아 역시 우리 형. 아, 아 진짜 멋져. 아주 칭찬해 김희철. 네. 아 그래서 정확하게 예상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네네. 이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선물 햄버거 세트. <laughs> 햄버거 선물. 네. 아니 햄버거 세트 무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마지막 도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칭찬합니다. 네 보내기 전에요. 네. 보내드리 보내 보내드리기 전에 네. 희철씨 앞으로 사연이 많이 왔습니다. 아, 요거 자, 솔직히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신은숙님께서 식상한 질문 하나. 저에겐 홍기 씨가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인데 희철님께 홍기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예쁜 동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해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친동생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홍기 씨는 진짜 그냥 예쁜 동생, 막내 네.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많이 잘 챙겨주고. 네, 육 예지님께서 희님, 홍기 DJ 술 취했을 때 재밌었던 <laughs> 에피소드 있네요. 아이 친구 취하면 늘 재밌습니다. 음. 홍기 씨가 취해서 이제 거의 진상을 네. 부리면 우리 또 종훈 씨가 네. 또 항상 중간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때는 딱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음. 희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저랑 아그 MND 처음 노래 죠뭘봐 그 네. 네. 뮤직비디오 찍고 저랑 홍기 씨랑 쌈디 씨랑 조문 많았죠. 씨랑 용준영 씨랑 그때 맞아요 맞아요. 끝나고 아침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술을 먹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카드가 없어서 매니저 카드로 긁었는데 맞아요. 이제 다음날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안주시킨 가격은 하나인데 술이 37병인가가 술이 계산되어 있다고.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술을 많이 먹을 때였죠. 네, 그때 저희 진짜 다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심지어 맞아요. 그게 그때 같이 계셨던 안재욱 씨가 네. 한번 계산을 해주고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때 아침에 다 걸어서 집에 들어갔나 그랬어요. 정말 근데 재밌었지 않았어요 그때? 엉, 그때 진짜 많이 먹고 재밌었죠. 저그 공익 가기 전이었는데. 아 근데 그 전인주 씨가요. 네 희님 출퇴근길에 팬들한테 박수 쳐주는 이유가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일단 팬분들은 네. 정말 이 기다림. 에 네, 기다림과의 그쵸. 싸움입니다. 그쵸. 팬분들 지금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이홍기 씨의 팬분들도 그렇고 항상 기다려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다림을 칭찬한다. 네. 아주 칭찬해. 네. 그렇기 때문에 크, 멋있습니다. 네. 또 희님도 저도 그렇지만 희님도 굉장히 팬분들과 다정다감하게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끔 그 SNS 보면 팬분들 영상도 같이 네, 이제는 올려서. 우리 다 이제 네. 팬들도 같이 나이를 먹고 있어서 맞아요. 팬분들이 그래요. 오빠 이제 여자친구 사귀라고 그리고 제가 그래요. 우리 강아지 조르를 데려왔을 때. 네. 야 강아지 기르면은 여자친구 더못 사귄다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네. 저도 옛날에는 이제 팬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안 사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못 사귀는 <laughs>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희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설레임의 그런 감정이 무뎌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점점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약간 또 너무 성격이 좋다 보니까. 음. 그리고 방송에서 만나는 여자 연예인분들이랑은 또 엄청 친한데 다 네. 동생으로 보니까. 아, 네. 저는 친하면 여자로 안 보여서요. 네. 그래가지고. 하... 그래서 저 항상 옆에서 보면은요. 아, 저렇게 주변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다 한데 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내 여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님이 내 여자, 내 여자 찾는다고. 자, 그러는데. 오늘 진짜 제 평생의 배피를 찾기 위해서 제가 끝나고 클럽을. 오늘요.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월요일인데요. 아안 여는구나. <laughs> 월요일에도 하는데가 있나요? <laughs> 몰라요. 저도. 아 그래요? 클럽 끄든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 크... 희님 혹시 홍키라 그 7606님께서 홍... 네. 희님 혹시 홍키라 고정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하셨는데. 아 어때요? 아 이거는 왜냐면 <laughs> 제가 우리 이특 씨가 디제이 할 때도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아 우리 특시한테 택시가 무서워요, 제가. 에이. 유일하게 무서워합니다. 에이. 그래서 우리 홍기 씨가 또 이걸 맡아줘서 또뭐 제가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음. 너무 또 재밌고 우리 멤버들이 이용기 씨도 그렇고 FTR랜드 친구로 뭐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 또 같은 아파트도 살았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네. 진짜 뭐 다른 분들이 맡아도 뭐 그러면은 아예 관심이 없었을 텐데 왜냐면 이특 씨의 다음에 누가 될까 누가 될까 모두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홍기 씨가 되고 이제 우리 단체 떡방에도 그렇고 아 다행이라고 네. 이용기 씨가 아는 애가 또 예뻐하는 애가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네. 아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그 바톤 이어받아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어, 근데 다음에 혹시라도 네. 어, 또 신곡이 나올 때 네. 어, 김경호 씨랑 같이 해가지고 아 라이브 한곡 아니면 예. 우리 이용기 씨가 뭐 예. 해외 스케줄이나 이런 거갈때 한번 예. 비울 때 예. 스페셜 디지 그때 제가 하루 하루 이틀 정도 대신. <laughs> 여자계에스 분이나와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거는 저희가 어. 차차. 그걸 제가 이특 씨 DJ 할 때부터 그렇게 피디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안 들어 주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해외 스케줄 때 바쁠 때꼭해 네. 주시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어, 그럼 제... 지금 박신혜 씨, 김희철 씨 지금 딱두분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신혜 씨도 나왔었지. 네. 맞아요. 네. 좋았습니다. 아, 야, 너무 멋있어. 신혜 씨, 신혜는 양대창집 오랜만에 가야 되는데. 어, 그렇죠. 가야죠. 너무 맛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너무 이게 너무 서둘러 나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상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반팔만 입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 가시는 저, 게 추우니까. 네,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예. 네. 많이 쌀쌀하니까 내일은 꼭잠바 챙겨 입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어, 보내 드려야 되는데 정말 라이브 할 생각 없으시죠? 아 그럼요, 그럼. 예. 저랑 같이 해도 없어요. 라이브는 러브 라이브. 니코니코니. <laughs> 자 아이 오늘 왜냐면 이렇게 또두번 <laughs> 예. 다시 나올 일이 없었을 것만 같더니 키스 라디오에 또 네. 우리 홍기 씨가 해서 제가 또 나온 것도 너무 고맙고 네. 의미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우리 좋은 홍기 씨 그리고 우리 좋은 또 애청자분들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넉넉한 출연료까지 챙겨가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제가 네. 유용하게 쓰도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사실 제 돈이 아니라 확, 확신이 없는데 아무래도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그럼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알겠... 네 예, 이렇게 가까운 거리 놀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압료, 압료. 어, 저희는 노래 어, 뭐뭘 뭘, 들려드릴까 요 어떤 노래 보내드릴까요? 노래 예. 노래 뭔가요? 뭐 티티야 뭐야? 제가 할게요. 네. 어, 김희철, 김종민, 수필. 아, 요 발라드. 예. 네. 아, 우리 발라드 또 잘하시니까. 용기 씨가 발라드 수필 발라드라. 들으시면서 인사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료 감사합니다. 자, 슈키라 애청자. 죄송합니다, 제가. 야, 왜 그래요? 아니, 제가 버릇이 돼서. 네. 다시 한번 홍키라 애청자 여러분들, 네. 우리 이용기씨 당연히 사랑해 주시겠지만 네. 더 사랑해 주고요. 시 네. 우리 김희철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